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당원 약 79만 명 중 2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중 74.1%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으려는 게 아니라며 보수 진영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들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 몸 건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 민주당 입장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칙하지 마라, 반칙하지 마라 얘기하다가 네. 결국 반칙을 하게 되니까 현실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네가 눈으로 대응하면 우리도 눈으로 대응하고 네. 너네가 이로 대응하면 이로 대응하겠다. 예. 그래서 맞대응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처사다. 네. 이게 처음엔 독, 나중엔 약. 아, 저거로 갈 거 아니야. 그것도 거꾸로지. 네. 처음엔 약, 나중엔 독이죠. 그게요. 비탄.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거예요. 처음엔 약처럼 보이겠지. 왜 그런가 하면 4-21제에서 연합체를 한번 돌려보니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고. 그래서 최종 목표인 개헌선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 판단으로 밀어붙였던 건데 의외로 이 비례정당을 딱 만들어서 11세를 하니까 보수 야당이 거의 많을 경우에는 한 27석에서 28석까지 갖고 간단 말이야. 이러니까 아차 큰일 났다.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비례민주당을 만들자 이러다가 손혜원 당이 등장을 하고 대디에 내 옆에 있는 봉도사 당이 등장을 하고 열린민주당 이 당도 자연스럽게 가담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 이분이 어제 아, 어제 그저께 이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왜 그럼 섰어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 저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는데 아니 11분 동안 혼자 얘기해. 아 그래서 시계 보신 거예요 좀 전에? 아, 나는 아니 패널을 초청을 했으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거 아니? 7분이야 7분. 4분 다 하지 마. 아까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우리 열린민주당도 그 위성 비례연합당에 가는 거 아니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독립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간 거고 처음으로 우리 정치사회, 의회 정치사회에서 열은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드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비례 내는 것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에서 이게 내침을 당한 정치인이에요. 그때 내가 내침을 당하면서도 수용을 하면서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후보 내십시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들면서 꼼수 부리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소수 정의 팀을 만들어서 싸울 터이니 당신들은 원칙대로 가십시오. 지금도 그 길이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든 꼼수를 피우는 이런 정치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아주 소수 정당이지만 꼼수 부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비판을 하면서 만들어진 룰과 원칙은 쫓자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선언하기 위해서 독립정당을 간 겁니다.